언제부턴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댁 앞마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더니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문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는 하루 종일 오매불망 뭔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는데요. 저도 왜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죠. 그래갖고 한 번씩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우리 애완가족도 닭가슴살을 먹니까 그거를 이제 재료 간식으로 줘보잖아요. 그러면 그걸 물고는 가요. 우연히 간식으로 내어준 닭가슴살이 녀석의 지칠 줄 모르는 기다림으로 돌아왔다는데요. 닭가슴살을 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니. 그 얻어먹는 처지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? 사실 아주머니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이 녀석을 외면하지 못하고 후한 인심을 베푸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.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머리에 여기 쑥 피가 이렇게 쭉 두 줄로 많이 흘러갖고 왔어요. 피고름이 막 줄줄줄줄줄는데 한 이틀인가를 너무너무 아프니까 못 오더라고요. 어디서 다친 건지 처참한 얼굴로 나타났다는 녀석. 그 후 며칠간 발길을 뚝 끊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. 다행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녀석은 아주머니가 다가가려고 하면 황급히 구석진 곳으로 숨어버린답니다. 안 돼. 쟤는 못 잡아요.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좀처럼 아물지 않는 녀석의 상처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는 아주머니는 매일 사료에 약을 섞어 챙겨주고 있었습니다. 얼른 먹어. 응, 먹고 줄게. 얼른 먹어. 에휴, 그 마음을 아는지 다행히 녀석 아주머니가 챙겨주는 밥은 거부하지 않고 먹는데요. 그렇게 사료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이번엔 녀석의 지정석이죠.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창문 앞에 앉아 대기를 하는데요. 아마 녀석 늘 가져가던 그거 요걸 달라는 거죠. 바로 요 신선한 닭가슴살.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다 맛있는 걸 받아놓곤 맛 한번 보지 않고 꼭 저렇게 어디론가 물고 간다는 겁니다. 아니 대체 저걸 물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네, 이 기묘한 행동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. 녀석의 뒤를 좀 더 밟아봐야 될 것 같죠? 매일 두세 번씩 찾아와 닭가슴살을 물고 가는 걸로 봐선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은신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. 닭가슴살을 행여놓칠 세라 걸음을 재촉하는 녀석. 오, 그러다가 훌쩍 뛰어넘어 들어간 곳은 또 다른 1층 집 화단. 우리를 따돌리려는 걸까요? 그런데 어머나, 닭가슴살을 물고 온 녀석 주변에 순식간에 몰려든 새끼 고양이들. 하나, 둘, 셋. 어이구, 허둥지둥 연서까지 모두 네 마리네요. 저를 꼭 닮은 요 꼬꼬마들에게 물고 온 고기를 내어주자 아기 고양이들은 신나는 먹방을 펼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턱에 난 상처 때문에 제대로 물기도 힘들었을 저 닭가슴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물고 다녔던 게 몰래 숨겨놓은 요 새끼들 때문이었던 모양입니다. 사남매를 꽁꽁 숨겨두고 몰래 몰래 육아를 해온 이 은신처가 사람이 살고 있는 1층 집 화단이라면 이 대 주인은 고양이 가족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.